오늘 74쪽이네요, 그죠? 시온 천피의 기호군대 녹조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철 여차며 여타겸 마라 슬해한해며 혁해환해님 유비군자여 총불가환해라니 여절 여차자는 도 하갸오 여타겸하자는 자수야오 슬해한해자는 준율야오 혁해환해자는 미의야오 유비군자 종불가환해자는 도성덕 지선을 민지불능 망야니란 신은 위풍 기욱지 편이라 기는 수명이요 우군 외야니 의의는 비성문이 흥야란 비는 분모라 절이 도거하고 탁이 주착하님 계재물사 성형질야오 자이여석 자이렷탕하고 마이사석하니 계치물사기 활태겨라 지굴각자는 기절이 부차지하고 지옥석자는 기타기 부마지하님 개언기치지유서이익치기정야람 슬은 엄밀지무요하는 무의지무람 혁허는 선저성덕지무람 권은 망야라 도는 언야람 학은 위강습 토론지사요 자수자는 성찰 극치지공이람 준율은 전율 준율은 전구야라 위는 가위야오 의는 가상야람 인시석지하야 이명명명독자지지여지선이람 도학자수는 언기소이 득지지유요 준율위의는 언기덕용표리지성이니 졸내치기시리탄이지야람 지금 우리는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지여지선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시온 천피 기우콘대 녹족의의로다. 유비 군자여 여절 여차하며 여탁여 마라. 시경에 이르기를. 첨자는 볼첨자지요? 볼첨. 그래서 피는 접히자니까 저
기는 이강 이름이에요. 물 이름 기자인데 기수라는 뜻이에요. 저 기수 욱자는 모퉁이 욱자예요. 이게 강물이 이렇게 휘몰아 들어가는 거 몰아서 가는데 저 기수 모퉁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녹죽의유로다. 이 녹죽이라는 건 사실은 푸른 대나무지요. 그러니까 푸른 대가 의의하도다. 중국엔 특히 대나무가 많아요, 그죠? 대나무가 아주 파릇파릇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유비 군자여 여절 여차하며. 문제는 이게 시경을 공부하실 때 앞에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변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피 기후 곤대 녹죽의유로다라는 그거예요. 유비 군자여 빗자는 이게 문채날 빗자예요. 저 훌륭한 군자여. 여기 군자는 통치자를 말해요. 통치자. 여철 여차하며. 이뿔 같은 거 있죠? 뿔을 자르잖아요. 자르고 옛날에는 이제 뿔로 다듬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뿔을 자르는 것이 절. 뿔을 자르듯 하며. 근데 뿔이 뚝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르고 자르고 잘라야만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잘랐다 해도 거기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를 갈아야 돼. 그게 차자예요. 뿔 같은 거를 자르는 듯, 또그 잘라진 부분을 또 갈아내는 듯,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닦아 나간다는 거죠. 여탁 여마라. 또 뿔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옥돌 있죠. 중국 사람들은 옥으로 만든 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옥을 쪼아내는 것이 탁이야. 옥돌을 원래 이게 옥이라는 게 본래는 박옥이라 해서 옥을 덩어리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모양대로 쪼아내는 거예요. 그 쪼아내는 것이 탁이고 쪼아낸 부분을 매끄럽게 가는 것이 마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군자가 이 평소에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마치 뿔을 자르듯 한 발에 안 되지만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잘라지면 그 잘라진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매끄럽게 하려고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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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옥돌을 다듬는 것처럼 비유를 해보니까 옥을 쪼아내는 듯또그 쪼아내면 또 매끄럽게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가는 것처럼 하더라 해야죠. 그 자신의 덕을 닦아내가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서 절차탕마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슬해 한 해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자는 이게 원래 비파 슬자인데 여기서는 치밀하다. 또 엄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슬해 그러니까 치밀하기도 하고 한해 이 한자는 이게 굳센 한자예요. 왜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의 의지가 굳센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굳센 듯하며 혁해 헌해니. 혁해는 또 이게 빛날 혁자고 헌해는 이게 들릴 헌자인데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훈칠하게 하고 쩌렁쩌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혁해헌해니 유비 군자여 종불가 헌해라 하니 저 훌륭한 군자여 종자는 끝종 마칠 종자니까 끝끝내 헌자가 이게 잊을 헌자예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이게 이제 시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시경에 기욱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천피 기욱 곤대 저 기숙가 모퉁이를 바라보건대 녹죽 의유로다 푸른 대나무가 창창하구나 의의하구나 유비 군자여 저 문채나는 군자여 여절 여차하며 뿔 같은 거를 자르는 듯또그 자른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가는 듯또 여탁 여마라 옥돌을 쪼아내고 그 쪼아낸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갈아내는 듯 이렇게 구조.
꾸준히 노력을 하더라. 쓰레 하네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엄밀하기도 하고 또 굳세기도 하며 혁혜헌행이 아주 말할 때는 쩌렁쩌렁하고 빗둔하더라. 그러니 유비군자여 그 훌륭하신 그 군자를 총불가헌에 끝내 잊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본인이 명명덕을 지어지선의 경지에 가도록 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이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절 여차자는 도학야오. 자르는 듯 가는 듯 한다는 것은 도학야오.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길도자, 법도도자가 아니라 말할 도. 그러니까 도학이라는 것은 학 공부하는 배우는 것을 말한 거고. 여탁, 염화라는 것은 자수, 그것은 스스로 닦는 것을 말한 거고. 슬해, 한해라는 것은 준율이니까 이게 두개다 마음심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이 그렇게 나부지다. 그런 모습이고. 혁해, 헌해는 위의니까 위엄스러운 거동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멀리서 봐도 마음자리가 단단한 사람은 왜 야무져 보이고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의젓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거기 슬해 한해라는 말로 마음 자세의 단단함, 마음이 단단한 거, 혁해 혼해라는 것은 아주 멋진 그 모습. 유비 군자 종불가 헌해자는 저 문체라는 군자를 끝내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도, 거기도 말할 도자예요. 성덕지선을, 성스러운 덕과 지극한 선을 민지불가망이라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해야죠. 여기 민지불가망이라 해서 민의 반대가 여기서 말하는 군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당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글은 길긴 하지만 시경에서 인용한 이 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본인이 명명덕을 지어지선의 경지에 가도록 실천해서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분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을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악명 높게 했을 때 잊을 수가 없고 하나는 너무도 훌륭해서 그분의 덕을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명 높은 것은 악취만년이라는 말을 쓰지요. 악취만년, 악취가 만년토록 간다. 그런가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말은 유방백세라고 그래요. 이 방자는 꽃다울 방자에서 방명록할 때 방자야. 흐를 유자. 꽃다월 방자, 유방백서라 그래. 시는 이풍 기욱지편이라. 여기 인용한 요시 내용은 이 풍아송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풍 중에서 위풍이에요. 위나라 풍인데, 위풍은 우리 한 선생님 배우셨지만, 사실은 음란한 풍속, 이게 시작된 그런 나라인데, 이게 부야, 흥야, 비야. 이건 흥이죠. 흥, 네. 그래서 위풍 기욱이라는 편에서 인용한 글이다. 그러니 기라는 것은 수명이에요. 물 이름이에요. 욱은 외자인데 거기 까마귀 오자 회자 반이니까 음이 외예요. 외. 근데 이게 모퉁이라는 뜻이죠. 의는 미성모니까 이 혹시 그 대나무가 파릇파릇해가지고 아주 멋진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 모습. 그러니 흥야라. 이게 흥이라는 게 뭐냐면 시경 시에는 이게 시 이제 육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풍아송 이렇게 나눠져요. 풍과 아와 송. 이거는 구분이고
그 다음에 시를 짓는 방식에 의해서 흥, 부, 비, 흥이 있는데, 부는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흥은 여기는 실제로 그 유비군자 불가혼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강에 있는 갑자기 그 대나무를 끄집어내서 시를 쓴 거예요. 대나무를 끄집어낸 것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대나무는 그 절개의 상징인데다가 아주 파릇파릇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이 건강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거기다 또 푸른 강물 위에 있으니까 잘 어우러짐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은 방식을 흥이라 하고 그 다음에 비체가 있는데 비는 지금 말하면 그 은유법 은유법으로 완벽하게 쓴 시가 비체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흥이 되는데 흥 밑에 거성이라고 써 있지요. 이것도 그냥 일어날 흥이 아니라 그 시의 형태 중에 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성으로 써요. 그 다음에 비자는 이게 안일비 밑에 그을문 한자지요. 비는 문 모양, 문체 나는 모양이에요. 절이도고 하고 이 겉자가 세금 옆에 살겉자인데 이게 톱겉자예요. 톱커. 그래서 이 칼도자, 톱겉자는 이게 칼과 톱으로서 자르고 탁이 추착하니 쪼을 탁자인데 추도 이게 송곳 추자고 착자도 끌 착자야. 몽둥이 추자야, 몽둥이 추. 몽둥이 추예요? 나무목이잖아. 이게 어차피 이게 추착이라는 게 사실은 돌을 쪼아내기 위해서 하는 도구죠. 추착하니 개 재물 사성 형질야라. 여기 절하고 탁이라는 것은 재물 사성 형질이에요. 물건을 저 물체를 재말라서 재 이제 마름질해서 사성 형질 형질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뿔 같은 거를 자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절이고 돌을 깎는 것이 탁이니까 그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차이 려탕하고 려탕 려는 이게 숫돌 여자예요. 숫돌 탕도 내내 그런 계통이에요. 숫돌로서 갈고 마이사석이요. 이게 사포지요. 사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차가 더 곱게 갈린다고 볼수 있지요. 돌에다 갈리니까 어차피 다 차나 마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거에 용도가 뭐 있냐면 개침을 물체를 다스려서 사기 활태계라. 그 활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활자는 매끄러울 활자고 택자는 윤기날 택자니까 이런 것도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었다가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거기 절차탕마라고 하지만 절과 그 탁은 형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차와 마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다듬는 과정이다. 그러니 치 골각자는 뼈라 아니 뼈골 뿔각이니까 뼈라든지 뿔 옛날에 짐승 뼈도 많이 요긴하게 썼잖아요. 이렇게 뼈와 뿔 같은 거를 그 다스리는 사람은 기, 절, 이, 부 차지하고 이미 그 잘랐다면 다시 그것을 갈고 치 옥섭자는 옥섭 그 옥이라든지 돌 이거를 다스리는 사람은 기 탁이 이제 무왕을 만들기 위해서 쪼아냈다면 부마지하니 다시 그것을 갈아내야 되니 개 언기 치지 유서이 익치기 정렬하라
이두 가지 동작들은 다 뭐냐면 시지유서. 다스리는데 실마리가 있고, 익치기정. 그 정밀함을 더욱더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 잔주에 보면 나와 있지요. 치어탁은 시, 치지유단, 유단서요. 자르고 쪼아내는 것은 치지유단서. 다스리는데 단서가 된다면 차여 많은 시, 익치기정세지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거이다. 슬은 엄밀지 모요. 엄밀한 모양이고. 한은 무의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무라는 게 이게 그 싸납다라기보다는 왜 굳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거죠. 혁헌은 혁자와 헌은 선저 성대지 뭐예요. 밖으로 훤히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성대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헌자는 말씀 언변에 이렇게 선자인데 이자는 잊을 망자의 뜻이라 해요. 아까 도는 말씀을 드렸지요. 도는 말할 도자로 쓰여요. 이 말할 도자로 쓰이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흰백자를 써놓지요. 그리고서 주인백 이러지요. 그때도 흰백자가 아니라 알리백자를 쓰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도자도 일반적으로 길도 방법도 이렇게 하는데 도도 그러는데 여기서는 말할 도자로 쓰이는 종류예요. 학은 여기서 말하는 배울 학자 학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강습 토론지사예요. 강은 강의하는 거고 습은 본인이 익히는 거고 토론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 말하는 거죠. 토론하는 일이고. 자수자는 자기를 닦는다라고 했던 자수라는 말은 성찰 극치지 공이라 해요. 성찰은 지난번에 배우셨지요? 이거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보아야 되고 들리지 않는 데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찰 공부지요. 자기를 살펴보는 건데 눈을 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죠? 눈을 감아야 자기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극치지공이라는 것은 이게 극기복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극자는 무얼 이기냐면 자기의 욕망, 어떻게 보면 사사로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공부가 극치지공이에요. 준율은 전구야라. 이 전구할 때 전자는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조심조심한다는 거고 구자도 이게 심방변에 붙어 있어서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왜 두려워하냐면 빠질까봐, 떨어질까봐. 위의야라 할때 위자와 의자를 구분해 놨는데 위자는 가외야오. 두려워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의는 가상야라. 가상이라는 것은 상자가 모양상자니까 모범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의할 때 위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의라는 것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서산이지 주에 잘 나와 있네. 그거 한번 네. 짚고 넘어가요. 거기 잔주를 한번 보시죠. 서산진씨 말투를 보세요. 위자는 그 위험하다 할때 위엄이라고 할때 위자는 정의관 그 의는 옷을 입는 것을 의라 하고 관은 이 갓을 쓰는 거예요. 이게 모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갓을 쓰기를 바르게 하고 그게 정의관이에요. 존첨시 이 첨시 할때 첨시는 보는 건데 이게 높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낮게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키가 사실은 움츠러들었다는 뜻이라고 해요. 엄연 인망이 외지하고 그래서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 볼때 외지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위고
그런 것이지 비도 사엄맹이라. 여기 도자는 다만 도자예요. 부질없이 이렇게 해도 되고, 부질없이 일을 할때 엄격하고 사나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거는 진짜 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의자는 이게 이제 표분이 된다는 그 의는 동용주선 중행이. 동용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걸음걸이 말하는 것 모든 것들 그리고 주선 일을 주선한다고 하잖아요. 동용주선이 중예 중자는 맞을 중자예요. 예에 착착 맞아 떨어져서 비도 사 용식이라. 겉으로 꾸미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지금 세상엔 이게 남 꾸미는 쪽으로 겉으로 막 흘러가는가 싶어서 좀 그렇긴 하죠. 해석을 잘해놨어 아주. 여기가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벌써 그 위험스러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걸 느끼잖아요. 의복도 그렇게 단정하게 입지만 벌써 위상이 세상이 위험스러워. 딱 뻗치고 있으면 감히 그냥.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인시석재야. 이긴 시지만 시를 인용해서 해석하여서 뭘 하려고 이렇게 길게 시를 인용했냐 이거예요. 이명. 근데 그 밑에 보면 차, 명, 자, 위, 발명이라고 써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향하면 이 명, 명, 명덕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명이 세자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맨 위에 있는 이거를 풀이해서 이명, 명, 명덕자지 지어지선이라. 명명덕을 지어지선에 가는 것을 밝힌 거다 이거지. 명명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 덕을 닦아 나가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했던 것을 발명한 거다 이거지. 그런 예를. 도학 자수는 아까 학이라 했죠. 강습 토론지사가 학이 됐으니까. 그 학문을 하는 것과 자수, 스스로 닦는 건 성찰 극치공이니까 마음까지 지켜보는 거죠. 도학과 자수는 언기 소위 득지지유요. 그러니까 지어지선할 때그 지어지선을 명명덕이 지어지선을 하게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언기 소위 소이는 뭐뭐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 그런 뜻입니까? 득지지유 그것을 터득하게 되는 이유 그것을 터득하게 되는 이유의 소이 그 근원적인 원인을 말한 것이고 춘율과 위의라는 말은 언기 덕용 표리지선 덕스러운 용모가 겉과 속이,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 자세. 그것이 성대함을 말한 것이니.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준율은 제 니덕. 거기 써있지요? 준율이라는 것은 아까 마음심방변에 붙어가지고, 속에 있는 덕, 그죠? 제리덕. 안에 있는 덕이고. 위의는 현, 견이 아니라 현을 읽지요. 현어 표용야라. 겉으로 나타난 용모를 거기 말한다 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시를 쭉 얘기하고 보니까 졸내 지기실이 탄미지야라. 마침내 졸자예요. 마침내 그 실상을 가리켜서 그 실자는 실상은 성덕지선의 실상을 가리키면서 탄미리 탄식하여 아름답게 여긴 거다.
요게 이제 요 글에서 읽어야 되는 거지요.